네, 키움 모닝뉴스TV 오늘도 서상현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시장이 공매도가 영향을 줬다고요? 네. 지금 저희 타이틀 도는 동안 이야기하셨잖아요. 수급에 공매도. 아까 저기 저 마이크 통해 다 나갔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얘기부터 좀. 그리고 오늘 시장 폭락할 것 같다는 얘기도 같이 나갔어요. 제가 언제요? 그건 안 했습니다. 네, 저는 한 건 학교.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몇 가지가 요인이 있는데요. 예, 단순하게 공매도 그 시행도 일단은 외국인들 해지 수단 결여로 일단은 그 매물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MSCI 리밸런싱 그것도 맞고요. 왜 그러냐면 코스피 200 종목 위주로 매물이 쏟아졌거든요. 그렇죠. 서 팀장 아침에 보니까 황희정승 같아요.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과연 그런데 왜 하필 원래 보통 리밸런싱이라든지 이게 진행이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이라면 그 전날부터 계속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순매수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 이슈가 이제 연기가 된다는 것도 하나 있었고요. 리밸런싱 이슈도 있었지만 주목할 게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워렌 버핏 때문에 2% 넘게 상승 출발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버핏이 이제 일본의 미래와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해가지고 일본 증시가 한 2% 넘게 상승을 하다가 오후 들어서 점점 매물이 나와서 1% 상승에 그쳤고요. 그러니까 버핏 그분이 노망이 되셨나 왜 그러지? 그러게 말입니다. 그다음에 대만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다가 거의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중국 증시도 1% 넘게 상승하다가 종가에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1% 빠졌죠. 근데 이게 아시아 시장에 국한된 모습이 아니라 유럽 증시도 그랬어요. 유럽도? 유럽 증시도 그 보합권 상승 출발을 했다가 대부분 다 매물이 나오면서 1에서 2%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차익 욕구들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증시는 또 어떻게 했냐. 미국 증시도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졌는데 몇 가지 종목들의 개별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 애플하고 테슬라 이쪽 같은 경우는 이미 분할해서 5달러에도 사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낮아져 버리니까 뭐 일부에서 쏠림 현상이 급격하게 유입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기관 투자가들이 거래하는 시스템하고 개인 투자가들이 거래하는 시스템하고 약간 달라요. 근데 이제 이게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면 기관들도 이제 거래 체결이 지연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찰스 스왑 같은 네. 미국의 대표적인 증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 같은 경우는 계속 완전히 지연됐어요. 개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하려고 하면 클릭해도 이미 막 움직여서 이미 끝난. 그러니까 완전히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쪽으로 완전히 몰린 거죠. 그러니까 뭐 주식이고 주가고 펀더멘탈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멘텀 주식들에 의해서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니까. 그것도 뭔가 하나의 그 상징적인 사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벌어지면은 이제 또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항공청에서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이제 드론으로 이제 배달하는 거를 승인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뭐 시행은 안 되는데 일단은 그걸 승인했다는 것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향후에 보면 프라임 고객들 대상으로 30분 내에 이제 배달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높아지면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워싱턴 상공에도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나중에 좀 더 봐야죠. 그렇죠. 일단은 승인을 한 거고요.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죠. 세부적인 것들은 좀 봐야죠. 그 다음에 어제 엔비디아하고 인텔 같은 경우도 상승을 좀 했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오늘 뭐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날 낮 12시에 그 새로운 지포스하고 인텔 같은 경우 새로운 칩 발표를 하는 것 때문에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제약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 밀렸어요. 트럼프가 7월 24일 날 약간 인하에 대해서 그 행정명령을 사인을 했고 행정명령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8월 24일까지 너희들 약간 인하와 관련돼가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사인해서 너희들 뭐 약간 인하하겠다, 하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줄줄이 흘러내리다가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반등을 주죠.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은 왜 빠졌냐? 그쵸.
이게 어제 중요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애플이나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가 또 있었냐면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스테이크 애틀랜타 연원 총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근데 파월 연준의장이 지난 7월 FOMC에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6월달 지표를 보니 미국의 경기 회복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근데 그 뒤로 많은 연준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미국의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보스팅 연은 총재가 7, 8월 달 경제지표를 보니까 미국의 경기 회복은 정체됐다. 이제 회복이 멈춘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서 시장은 좀 부담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어제 미국의 경기하고 통화정책의 새로운 프레임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연설을 했었는데 일단 파월이 그 평균 물가 목표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연준도 승인을 했고, 근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그래 유연성 있게 우리는 할 거야. 그런데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왔고 상황을 보면서 할 거야. 근데 이거는 연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작년부터 많은 연준 위원들이 2%를 넘어서도 일단 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과거에 보면 고용이 개선되면 그 임금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율이 올라간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경제 움직임이었는데 이게 틀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져도 그러니까 고용이 안정돼도 우리는 금리 인상을 섣불리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거는 많은 연구 논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용이 개선이 됐는데 왜 임금이 안 올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 논문들이 나왔는데 그 연구 논문들의 특징은 뭐냐면 독점금지. 독점화가 산업의 독점화가 진행이 되면 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안 올려버려요. 그렇죠. 또 거기밖에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임금을 안 올리고 그렇게 되면 그 물가 상승도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물가 상승이 낮아지는 요인은 뭐 아마존을 비롯해서 이런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는 것들도 좀 있었지만 이렇게 임금이 안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함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지금 이제 민주당도 그렇지만 공화당도 적극적으로 독점금지와 관련돼서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독점이 가속화되면 그러면 경제 활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지금 현재 연준에 기대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마이너스 금리, YCC. 그냥 마이너스 금리 일단 안 하기로 한 거고. 근데 마이너스 금리는 연준 그 클라이드 연준 부의장이 야 그거 우리 연준 미국에 전혀 도움이 안 돼라고 언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워낙 또 미국 사람들은 그 이 예금을 안 해요. 그렇죠. 사실 예금을 해야지 그래야지 마이너스 금리를 해도 그 효과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금하지 말고 써라. 근데 중요한 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의 저축률이 높아졌어요. 과거에 7% 8%였다면 지금 17%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래가 올라갔어. 너무 불확실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YCC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들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우리 그거 해봐야 이득이 없어.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는 적극적으로 뭐 인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를 했지만 대체적으로 추가적인 연준의 부양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곡하게 거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탠스가 쭉 유지가 되어오던 거 아니에요? 유지가 되어왔었는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건 연준 니네들 말이고 뭐 시장이 계속적으로 바라는데 니들도 해야지. 해주겠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CME 페드와치를 보면 마이너스 금리가 지금 올해 연말에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 이제 시장은 그것들 때문에 시장이 계속적으로 그 시장을 상승을 시켜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완곡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일부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쏠림 현상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렇게 갑자기 장 마감에 갑자기 훅 빠져요. 미국 증시장 보면 장 마감 직전에 훅 빠지는데 이게 그 고점 대비 이 대비 한 0.4% 정도가 빠진 거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 몇 분 만에 이렇게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차익 실현 욕구들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거, 이 빠졌던 이 종목들은 어디였냐면, 반도체 업종들. 그다음에 일부하고, 그 다음에 대형 기술주들.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가 다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상승, 그 하락전을 했고, 대체적으로 알파벳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저건 그렇다면 이제 그 차익 실현 욕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독점금지에 대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이어져 왔었고, 아직 구체화된 내용들이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는 하고 있지만 영향력이 없다. 그 다음에 이 넷플릭스가 상승을 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JP 모건이 여러 가지 그 수치를 종합을 해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의 조사를 해보니 넷플릭스의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금 3개월 연속 빠지고 있다. 그러면 보통 급락을 하는데 상승을 했어요. 왜? 넷플릭스, 뭐 이 치포스 멕시칸 그릴 뭐 이런 애들 있죠. 아, 주식 분할. 주식 분할. 주식 분할과 관련돼서 효과를 봤잖아요. 애플이 갑자기 주식 분할하고 나서 막 올라가니까 뭐 테슬라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네들도 해버리면서 올라갔고. 우리나라 아, 그 99년 2000년에 IT 버블 때 보는 것 같네요. 네.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여전히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져 있는 사항.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발 매수세가 이게 빠지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전체 시장을 같이 이제 끌어올렸다라면 이제는 일부 종목에 한해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마감 후에 그 준비디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준비디오가 이제 4배 매출이 4배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예상됐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예상보다는 좋았지만 뭐 그게 깜짝 서프라이즈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신에 그건 있었습니다. 뭐냐면 준비디오가 워낙에 시가총이 작고 우리로 치면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원래 그 올라가기 전에 중소형주였었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그 투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발표하는, 근데 이 회사가 자체가 좀 보수적으로 그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따라서 움직였었는데, 뭐 향후 가이던스, 내년도 가이던스로 상향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달리 해석을 하면, 야, 준비디오 같은 경우가 이렇게 급등을 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더 올린다? 야, 이렇게 되면, 뭐 코로나 이슈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외로 지금 현재 미국 쪽에 보면 갭이라든지 뭐 이런 소매 유통업체들 있죠. 네. 다 빠지고 있어요. 0.5% 0.6%씩 다 빠지고 있고 그 준비디오가 20몇 프로 올라가고 있고 테슬라는 여전히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고 일부 종목들은 강보합권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봐야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저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많이 밀리긴 했지만 특징적이었던 거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반에 걸쳐서 차익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매물이 나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달러가 약세를 보였어요. 왜냐하면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네. 거기다가 저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를 보였지만 우리나라 NDF 달러 환율 별로 안 움직였어요. 이게 보합권. 밤새.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여전히 미국의 달러 약세가 왜 그 뭐를 어떻게 보면 저쪽 그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높이는 그것 때문에 약세를 보인 게 아니라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 장기물 쪽이 밀렸거든요. 네. 하락했던 요인. 그다음에 단기물이야. 아까 말했던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YC 정책 안 펼치겠다라는 것 때문에 반등을 줬고 이런 식으로 좀 급체 금리 차가 역전 그 좀 줄어들었다는 점도 특징이 미국의 많아요. 경기 그 둔화 우려가 있으면 트럼프도 뭐 좀 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일을 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시장은 이게 뭐 쏠림 현상이 장기화될 수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탈 시장으로 그렇게 되면 오늘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있죠. 네.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 그다음에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의 영향,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일부 종목들의 쏠림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그렇다고 해도 뭐 매도폭은 이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밸런싱 우려는 이제 일단은 완화가 됐고 뭐 이런 식으로 빠진다라고 치면 뭐 매도를 키우기보다는 일부 이제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될 수가 있는 것도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외국인의 행보가 뭐 크게 시장을 좀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되는 지표들 좀 봐야겠네요. 서상현 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 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